하루에도 수백 개씩 쏟아지는 경제 뉴스들. 복잡하고 재미없고 깊이가 없어서 실망하셨습니까? 복잡한 건 쉽게, 쉬운 건 재밌게, 재미있는 건 깊게 전해드립니다. 뉴스는 이해다. 언더스탠딩. 유튜브에서 언더스탠딩을 검색하세요. 좋아요 안 누른 당신 부끄럽군요. 구독 누르세요. 아, 새로 또 저희 방송 보시는 분들이 요즘 많아지셔서 도대체 저 인간은 뭔데 이 시간에 선글라스 끼고 앉아있나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저 안구건조증이 매우 심한 중증입니다. 그래갖고 눈을 거의 감고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기 좀 불편하실까봐 조금 가리고 있다는 거 양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12월 30일 우리 증시 마지막 있었던 이날 우리 저녁 마지막 방송에 독특한 또 구성을 한번 해봤습니다. 증시 강박증이라고 좀 유행했던 컨셉이 하나 있었는데요. 예. 예, 강환국 작가, 그리고 전에는 이제 박세익 전무님이 하시다가 오늘은 이제 박현상 사장님이 강박증의 박으로 또 출연을 하셔서 강환국 작가님과 한번 재미있는 합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와 함께해 주시는 우리 강환국 작가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티셔츠도 3%로. 아, 지난번에 이제 옷 지적을 하셔가지고 제가 갈아입었습니다. 새 옷이 있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네, 제가 드린 거 아닙니까 혹시? 네, 그렇죠. 네. 네. 3% TV 옷을 입고 계신 우리 강환국 작가님, 그리고 그 옆에는요, 저희와 또 저녁 마감 시황 늘 잘 챙겨주시는 우리 박현상 사장님 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예, 보고 있어도 보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박현상 사장님과 함께 또 강환국 작가님과 함께 예, 그러면 오늘 원래 이제 강환국 작가님은 그 퀀트 예. 쪽으로 이제 굉장히 그 공부를 많이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저도 굉장히 감동했고요. 네. 정말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 표현도 우리 정상이 아닌 사람들이다. 네. 뭐 이런 표현까지 썼는데 너무 좋았어요. 네. 예. 또 오늘 방송 기대가 좀 많이 되니까요. 예. 일단 뭐 오늘은 장을 끝났고 내년 2022년을 준비하는 그런 그런 마음가짐 이런 걸 이제 오늘 해 주시는 건가요? 강웅 작가님? 하죠. 네, 예. 네, 하겠습니다. 네. 혹시 우리 저 박현상 사장님은 강 작가님 저 방송 좀 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어떠십니까? 이게 저 업계에 계신 분이 또 어찌 보면 이제 혼자 독학으로 이렇게 하신 분인데. 일단 부러운 반이 먼저 들어요. 네. 왜냐면은 솔직히 이제 제가 시황을 매일 얘기를 드리면서 시황 얘기할 때 장이 어려울 때 얘기하면서도 힘든 게 굉장히 큽니다. 근데 퀀트 투자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 강도가 어느 정도는, 왜냐면은 리밸런싱 시기가 좀 다른 시황보다 적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좀 부러웠고요. 그리고 이제 과거에 저도 이런 그 퀀트 투자에 대한 나만의 방식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방식을 저도 사원 때는 무지하게 많이 노력을 했거든요. 노력을 했는데 하다가 중도에 포기한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다가 여러 가지 그 재반 여건들 때, 영업적인 여건들이라든지 투자 환경이라든지 네. 그러면 이제 중간에 이제 그때 오기 전에 이제 작가님도 말씀드렸는데 그 이제 엑셀로 그 프로그램 돌려야 되는데 이제 뭐 그 프로그램을 제가 만들기도 굉장히 좀 어려웠던 상황이고 네. 그럼 이제 잘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좀 부탁을 좀 드려야 되는데 네. 그것도 이제 기술적인 어려움도 좀 있었고요. 그래서 일단 그래서 이제 부러운 반. 그리고 이제 그런 전략을 계속 실천하고 계신다는 것 자체가 이게 굉장히 좀 부럽고 좀 존경스럽기까지 좀 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예, 예. 아, 중간에 포기를 하셨습니다. 너무 안타까워하는 표정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네. 한 10년 정도만 버티셨으면 정말 너무 안타깝네요. 네. 네. 우리 저 센터장님도 네. 퀀트에 근거하는 투자들을 또 당연히 결정하시죠? 예, 저희도 리서치가 제가 오래 있었기 때문에 네. 리서치에서는 반드시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저희들 여기 나올 때도 반드시 데이터를 돌려보거든요. 그래서 실제 저희들이 얘기한 것들이 데이터상으로 이게 확인이 되는지 또 전망이 네. 가능한지 보고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거의 퀀터는 이제 기본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뭐 강 작가님 하신 거 보면 정말 네. 그걸 또 활용을 되게 잘하시고 네. 퀀트를 단순히 돌린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걸 어떻게 이용하느냐 또 거기서는 함의를 어떻게 찾아낼 수 있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분에 대해서 굉장히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뭐 인사만 받을 때가 아니고요. 이제 2022년에 네. 새로 이제 마음가짐도 이제 주말 사이에 좀 새로 가지고 2022년 난 퀀트 내 자산의 한 반 정도는 퀀트를 좀 해보겠다 이런 마음 가지신 분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분들 당연한 거 아닙니까? 네. 당연한 거 아닙니까?
네, 그분들한테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와 그다음에 그 할 때 그 할 수 있는 방법들 이런 것 좀 이제 얘기해 주셔야죠. 아, 그런 거요. 네. 자, 일단 제가 지난번에 왔을 때 12월 마지막 주랑 1월 첫째 주에 코스닥이 오를 가능성이 무지하게 높다라고 어? 말씀을 드렸어요. 아, 맞아요. 네. 사셨나요? 12월 24일에? 저는 늘 풀입니다. 아, 그래서 현금이 없으셨군요. 네. 네, 저도 사실 좀 많이 풀이라서 네. 네, 좀 아쉽긴 했는데 뭐 그래도 좀 들어갔습니다. 근데 정말 어이없던 게 그 제가 코스닥 레버리지를 떼기려고 했는데 교육을 받으라고 하더라고요, 저보고. 아, 그것도 안 받았어야지? 안 받았죠. 그래서 굉장히 당황해가지고 무슨 교육해서 그 레버리지를 못 사고 그냥 그 코스닥 150 그 ETF를 샀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절반은 지금 말아먹었습니다. 나중에 알기로 했죠. 30분짜리 교육이더라고요. 있어요. 네, 어쨌든 네, 이렇게 교육을 먼저 받았어야 되는데 네. 어쨌든 그런 아쉬움이 좀 있고 네. 네. 그리고 그 2022년 관련해서는 이게 좀 묘한 게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래리 윌리엄즈라는 트레이더가 있거든요. 이분이 말씀하신 거는 2로 끝나는 해 네, 그리고 특히 이제 짝수로 시작하는 해 그러니까 62년, 82년, 2002년, 2022년 그때는 대부분의 경우 별로였다 이제 이런 말이 좀 있더라고요. 네. 그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근거요. 뭐 그 사람은 나름대로 엄청나게 막 근거를 돌려봤어요. 뭐 이런저런 이유도 있고 뭐 저기 그 성과 사이클도 뭐 있고 어쩌고저쩌고 다 했는데 네. 결론이 그거였습니다. 이제 2로 끝나는 그 해가 이제 별로이고 특히 이제 짝수가 별로이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근데 뭐 그거를 완전 믿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일단 조심하고 있으면서 네 그냥 그 모멘텀이 떨어질 때 한마디로 이제 실제로 가격이 추락하기 시작할 때 그때 팔고 나가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아 네. 파티가 끝나기 바로 전에 가면 되지 뭐 굳이 뭐 벌써부터 아, 겁먹고 안 들어갈 필요 없다. 그렇죠. 파티가 끝나고 네. 한 시간 후에 정도 따라도 됩니다. 네, 아 그렇죠. 그때 택신 다 있다. 네, 그때 택신 다 있습니다.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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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 먹으면 이제 좀 기다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도 네. 집에 갈 수 있습니다. 그래도. 네. 자, 그럼 이제 현실적으로 저 하기로 마음 먹었어요. 예를 들어 제가. 네. 그럼 이제 아직도 마음을 안 먹으셨습니까 오늘? 아직 못 먹었어요. 아, 네. 저 마음 먹었다 치고. 네. 그럼 이제 제 자산의 뭐 한 50% 이제 퀀트에 입각해서 이제 가보겠습니다. 네네네. 뭐부터 하면 되죠? 뭐부터 하면 되면요. 이 방법 맞는지 이제 두 분이 또 검증을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예예. 네. 예. 일단 저 거인의 포트폴리오라는 저 앞에 있는 조책을 보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일단 그 화끈한 투자를 원하시나요? 아니면 어떻게 좀? 저는 화끈이죠, 무조건. 아, 화끈한 거요. 네. 그러면은 일단 뭐 가장 중요한 게 일단 가치주, 성장주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 퀀트 적으로 가치주 성장주를 뽑는 방법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사실 가치주는 사실 뭐 그냥 웬만한 HDS만 봐도 퍼나 PBR 같은 거는 그냥 나오고요. 네이버 파이낸스 카드도 나오고 네 그리고 성장주 쪽은 그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많이 성장하는 그런 기업들이고요. 그래서 그 여기서 도대체 무슨 말을 할까 고민해가지고 며칠 전에도 영상도 하나 찍었는데 보면은 그 뭐 PBR가 1 이하 네 그리고 영업이익이 그러니까 최신 분기의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50% 이상 증 한 기업 네, 이런 기업들이 상당히 좋고요. 근데 그렇게 하면 소형주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얘들이 또 망할까봐 또 이제 무서울 수가 있으니까 네. 그 부채 비율 100% 이하 이렇게 하면은 뭐 망할 기업을 찾을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네. 부채 비율 100% 이하의 네. 영업이익이 전분기 대비 50% 이상 상승한 PBR 아, 1배 이하 전분기가 아니라 전년 동기 대비 전년 동기 대비 네네네. 아 예. 그렇게 이제 하면 일단 스크리닝을 한번 걸을 수 있는 네, 기준이 그렇죠. 좀 될 수 있다는 네. 거죠. 왜냐하면 이 정도 스크린은 이제 웬만한 HDS나 이런 데서도 찾을 수가 있거든요. 네.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유료 프로그램을 주로 쓰기는 하는데 뭐 아마 이제 처음 시작하시니까 싫으실 거 아니에요. 그거 쓰시는 거. 싫죠, 싫죠. 그래, 돈 내기 싫잖아요, 이거. 네. 네. 그렇죠. 네. 얼마인데요? 아, 그거요. 뭐 제가 쓰는 건 연 17만 5천원 그 정도 합니다. 아, 안 돼, 안 돼. 연 17만 5천원 이거 보통 돈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한 달에 15,000원이면은 그러면은 네. 아, 한 달에 15,000원이구나. 그렇죠. 네. 아 그럼 또 할 만한 거네요. 그렇죠. 네. 그렇죠. 돈가스 두 개 이 정도잖아요. 아, 검색하기 훨씬 쉬워져요? 네. 네, 그 정도는 HTS 타다 됩니다. 아, 그 정도까지는. 그 제가 이제 되는 것만 한 겁니다. 그거보다 조금 더 쿨한 지표들이 있기는 한데 그거는 HTS로 다 나오거든요. 네. 아 그래요? 네네. 야, HTS로 검색할 수 있는 건 예를 들면 PBR 이걸 내가 그러니까 어떤 기업을 누르면 당연히 PBR 나오겠죠. 예. 그게 아니고 PBR 1배 이하 이거 검색이 돼요? 그 검색 다 되고요. 네네. HTS에서 그 엔드 검색으로 다 할 수 있습니다. 응? 엔드 그러니까 검색. 그러니까 아~ 여러 조건을 충족하는 네네. 그런 것들이죠. PBR 1배 이하의
영업이익 전년 동기 대비 뭐 50% 이상 상승에 혹은 뭐 PER 12하 부채 비율 뭐 이런 부채 비율 100% 이하 이런 예. 것들을 다 검색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기업의 안정성 그다음에 지금 성장성을 보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영업이익은 성장성을 보신 거고 네. 부채 비율은 이제 안정성을 이렇게 고려를 하신 거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내가 네. 망하지도 않을 것 같은데 앞으로 좋아질 기업. 현재 좋아지는 기업 그런데 비싸지 않은 기업 그렇죠. PBR이 네.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가격까지 해서 이렇게 해서 찾으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는 질문이 있는 게 네. 그런 종목들을 아마도 소팅해 보면은 최소 30개 이상이 나올 거예요. 30~40개 이상. 그렇죠. 그럼 네. 그거를 비율을 어떻게 정하는지. 아 그거요. 네. 뭐 저 같은 경우는 네. 그냥 무식하게 또 동일 비중으로 들어갑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제가 최근에 들은 바로는 그 순위가 높은 기업들의 비중을 조금 더 높이는 게 좋다라고는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다 그렇게 복잡하게 투자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냥 다 들어가는 거죠. 똑같이 그냥. 네. 아 30개 나오면 30개 다 때려받고. 네, 그렇죠. 네. 네. 그럼 이제 할 때는 이제 계좌를 좀 나눠서 해야겠네요. 그 퀀트 하는 계좌 그리고 뭐 이제 저는 뭐 퀀트만 하니까요, 사실.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계좌를 딱히 나눌 필요는 없는데 뭐 저도 전략을 예를 들면 세 개를 굴린다 해서 각기 20개를 산다 하면은 네. 60개 기업이 나오는데 그냥 다 때려박습니다 그냥 제 HDS에. 아니 근데 전략이 여러 개가 나올 수 있는데 그렇죠. 그러면 네. 그 전략에 대한 검증을 해야 되잖아요. 아 그 백테스트요? 수익률로 검증을 해야 되는데 나중에 내 계좌의 수익금. 근데 아, 그 여러 전략이 네. 섞여 있으면은 예. 그 계좌 안에서 수익금이 아. 이 전략이 얼마 나올지가 좀 어려울 수가 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세운 전략이 한 3개가 있는데 네. 그래서 3개가 뭐 한 20개씩 뭐 있으면 60종목이 있는데 네. 다 섞여 있으니까 내 전략 중에 뭐가 맞았는지 검증할 수가 없다. 그렇죠. 맞네? 예. 네. 근데 뭐 저는 어차피 그냥 그 전체가 하나의 포트폴리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사실 그냥 무식하게 그 포트폴리오 수익 거 하나만 봅니다. 사실. 그냥 한 계좌에 때려봤고요. 60개를 네. 샀는데 네. 언제 팔아요? 아, 저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10월 말과 4월 말에 주식을 교체를 하거든요. 6개월에 한 번씩. 네, 그 정도 하는데 이제 그 이유는 제가 여기서 주구장창 설명드린 게 11월 4월에는 주식 수익이 높고 5월 10월에는 상당히 별로다. 이제 이런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11월 4월에는 비중이 좀 높아지고 5월 10월에는 좀 더 낮습니다. 아. 그래서 예, 그때 그러니까 이제 4월 말에 제 주식 비중을 확 낮추죠. 4월 말에. 네. 그럼 10월 말에 다시 높이고요. 네, 4월 말에 일단 비중은 낮추지만 어쨌든 네. 4월 말에 팔 애들과 살 애들을 골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때 어떻게 뭘 근데 지금 강 작가님 네. 말씀하신 거는 전체적으로 사실 거기서 더 많이 오를 수 있는 기업들도 있고 적게 오를 수 있는 기업들도 있는데 그걸 사실 우리가 전체적으로 알 수 없으니까 퀀트 베이스에서는 전체를 하나의 포트로 놓고 보면 네. 그걸 썸을 했었을 때 합했었을 때 뭐 전체적으로 보면 수익이 굉장히 좋았다라는 걸 말씀을 하신 거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또 아까 말씀하셨던 수익률이 좋은 달이 있고 안 좋은 달이 있는데 그걸 피해서 수익률이 좋을 때 그걸 차익 실현하고 또 이제 이렇게 바꾸신다라는 말씀인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여기서 핵심이 재무도 좋지만 네. 재무 안정성도 있지만 일단은 싼 걸 샀기 때문에 싼 걸 샀기 때문에 혹시 거기서 성장을 하다 안 하는 기업이 있다 하더라도 사실 하락의 위험은 굉장히 작은데 혹시 여기서 제대로 성장하고 있다라면 굉장히 크게 성장할 가능성들이 높기 때문에 한두 종목보는 모르지만 여러 종목을 합해봤었을 때는 그 전체를 합했을 때 굉장히 유의미한 수익률을 기록하더라라고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리고 네. 그 제 생각에 아마 정포님이 말씀하신 거는 그러면 4월 말에 그 이제 어떻게 하느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10월 말 그 포인트에서 제 전략에 딱 어울리는 그 종목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런 애들을 사고 그리고 4월 말에 그거를 또 한 번 하는 겁니다. 그 그러니까 4월 말에 또 내 전략에 가장 적합한 종목들이 있겠죠. 네. 그 종목들이 10월 말과 동일한 종목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아닌 종목들 이제 다 제거가 되는 거죠. 아. 네. 그리고 계속 6개월 후에도 유효한 종목들은 가져가는 겁니다. 아, 플러스 났건 네. 마이너스 났건 상관없이 네, 일단 그렇죠. 제거. 네, 맞아요. 네.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60개 정도 중에서 한 50개는 날아갑니다. 거기서. 네. 보통 10개 정도만 남아 있고 아, 50개는 안녕하는 네. 거고요. 그 중에서 손실이 크게 난 종목들도 있고 네. 굉장히 많이 본 종목들도 나옵니다. 네. 늘 똑같아요, 그나. 네. 근데 다 더해 보면 대체로 이익이 나더라. 그렇죠. 포트폴리오 전체 차원에서는 예, 이익이 나고 그것도 매년 이익이 나는 것은 아닌데 네,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익이 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뭐 대체적으로 이제 증권사들은 거기서 좋은 것들을 고르려고 하는데 네. 그런 노력들이 사실 헛수고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오히려 전체를 담으면 실수 없이 갈 수 있고 뭐 몇 개 안 되는 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좋아지는 그 몇 개는 정말 많이 오릅니다. 아. 그 효과를 감안을 하면 네. 충분히 유의미하다라고 보는 거죠.
그 실제로 우리 박현상 사장님 네. 이제 고객분들은 이제 많이 만나실 텐데 네. 이렇게 개인이 콘트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죠.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고요. 여러 경험을 좀 봤는데 솔직히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 아 너무 안타까워하셔. 그분들은 어떻게 투자를 하십니까? 네, 이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제 일단 이렇게 좀 컨트적으로 자료를 요청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요청을 드리면 HTS에서 조건 검색을 어떻게 돌리는지를 말씀을 드리긴 하는데 그거보다 조금 더 그 높은 수준의 것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때 같은 경우는 저희 리서치 센터가 있으니까는 뭐 체크담양기라든지 그걸 통해서 자료를 요청해서 백테스트를 한 다음에 드리는 편이기는 하죠. 근데 그게 이제 그 종목들을 가지고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은 모르겠어요. 제가 못 만나봤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고르려고 하십니다. 아까 센터장님께서 말씀 것처럼 예. 내가 이렇게 PBR 1배 이하에서 영업이익 30% 증가하는 종목 중에서 부채율 100% 이하 중에서 저한테 고르라고 하시죠. 예를 들어서 없던 업종이 조금 더 많이 갈 것 같냐라든지 혹은 여기서 어떤 종목들이 조금 더 하락이 덜할 것 같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고르려고 하는 그래서 제가 아까 여쭤봤던 게 비중을 여쭤봤던 게 그 이유를 여쭤봤던 거고 이게 그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런 거를 저도 이제 저는 아까 제 경험을 말씀드렸는데 저는 그 매매 포인트를 잡으려는 컨트로 뽑으려고 했거든요. 네네. 전일 저 그 예를 들어서 전일 거래량이 터진 종목들 중에서 오늘 기관이 포션을 들어갔고 이런 식으로 뽑으려고 했는데 뽑다 보니까 너무나도 많은 종목이 나와서 근데 저는 이제 고객들한테 직접 전화를 드리고 이런 종목을 사겠습니다 팔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는 직업이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빠르게 되지 않으면 어려웠었어요. 아, 예. 아 그래서 이제 예. 컨트롤을 계속 유지하기가 어려우셨구나. 네 저는 그렇게 경험적이 있었고요. 네네네. 일단 뭐 개인 투자자분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꾸준하게 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요즘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우리 박현상 사장님 아니면 센터장님이 보실 때 아마 퀀트에서는 이런 뭐 전망 같은 거 거의 없으신 것 같은데 내년에 좀 좋아 보이는 뭐 이런 것들은 일단 생각들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건 이제 조건을 검색을 하겠죠. 내년에 좋아질 조건이 뭐냐? 우리 강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 기본적으로 이제 성장을 해야 될 거고요. 그 내년에 시장의 색깔이 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은 싸게 사는 걸 할 거냐 아니면 간혹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 네. 이런 경우는 실제적으로 싸진 않지만 성장성 보이는 것 중심으로 검색을 할 수 있는 거니까 네. 각각의 국면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싸게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국이 된 거고 지수가 싸지 않으니까 또 오히려 굉장히 좋은 시장에서는 지금 비싸도 더 비싸지는 게 갈 수가 있으니까 그 안에서 더 성장이 강한 것들이 무엇인가에 대한 조건을 검색을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렇게 검색하는 방법도 있고 요거는 이제 하여튼 퀀트와는 조금 무관하게 혹시 그냥 개인적으로 우리 네. 선생님은 내년 어느 쪽에 좀 무게를 두고 계세요? 업종이나 업종이라고 하면요. 네. 올해도 그렇지만 사실 전체적인 업종도 저는 이제 하드웨어 쪽 여전히 괜찮게 생각을 하고 IT 하드웨어? 네. 네. 내년에는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메타버스니 AI니 자율주행이니 이런 것들을 구현할 수 있는 하드웨어가 구축되는 첫 해라고 보고 있고 그것과 관련된 기업들 그러니까 네. 현대차그룹에서도 그거를 가능하게 하는 기업들 또는 뭐 삼성전자 안에서도 또 LG그룹 안에서도 애플이 무엇인가를 할 때 가능하게 하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이미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아까도 뭐 현상 차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도 최근에 이런 시장의 움직임들이 거기에 대해서 미리 뭔가 반영을 네, 시작했다라고 네. 보고 있어요. 광욱 작가님 받아 적으시라고 제가 일부러 여쭤봅니다. 아, 그렇죠. 예, 열심히 받아 적었습니다. 예, 왜냐면 퀀트를 하다 보면 이런 미래 전망에 대해서는 좀 약할 것 같아요. 그죠? 미래 전망에 대해서 굉장히 약하죠.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나 가격만 사실 봐도 미래 전망을 어느 정도로 할 수 있긴 합니다. 네. 아, 가격으로? 네, 그럼요. 네. 예를 들면 어떤 방법이에요? 아주 단순하죠. 가격이 오르면은 그 산업이 미래에 좋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네. 그게 이제 시장에 반영이 돼 있을 테니까. 그렇죠. 네. 아, 그러면 최근 뭐 2개월 동안 50% 이상 오른 종목 이렇게 검색해서 그 종목들을 보면서 아 지금 시장은 이쪽에 더 무게를 두고 있구나라고 판단할 수도 있겠군요. 할 수 있는데 제가 그거를 하지는 않지만 네. 네, 충분히 할 수 있고요. 근데 또 이게 재밌는 게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가격이 뭐 6개월 1년 동안에 굉장히 많이 오른 그 기업들이 네. 계속 가거든요 이게. 근데 한국은 그게 잘 안 돼요. 특히 코스닥에서는 하나도 안 돼요 그게. 네. 그게 좀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아. 미국에서는 진짜 가격이 많이 오른 기업들 이런 네. 애들이 최고로 좋아요 사실. 아,
오히려 미국 같은 경우는 옳은 친구들만 잘 사도 괜찮은데 한국은 네, 그렇죠. 그 지속성이 별로 없더라. 네. 그래서 한국에서는 그거보다는 최근 분기 영업이익순이 이런 애들이 많이 그 개선된 이런 기업들을 사야 되더라고요. 네. 우리 네. 강 작가님께서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하신 게 단순히 퀀트를 이용할 때도 각국마다 이용하는 방법이 다르다라는 걸 주신 거고요. 미국은 아무래도 글로벌 기업들이 많고 글로벌 탑티어들이 많기 때문에 시장이 오를 때 또 성장을 할 때 더 현재 사더라도 더 강하게 하는 것들이 많은 반면 국내 같은 경우는 테마성인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네. 연속성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점에서 그거에 대해서 어떤 데이터를 넣어서 어떻게 짧게 매매해서 순간 수익률을 극대화할 것이냐에 대한 전망을 해주신 거고요. 그래서 이 이용에 따라서 어떻게 할 것인데 구분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이선일 센터장님은 IT 하드웨어 쪽을 2022년 꽤 네. 괜찮을 섹터로 좀 보셨고 혹시 우리 박혜성 차장님은 또 매매를 직접 많이 하시니까 네. 어느 쪽에 조금 더 감이 이건 뭐 전망이라기보다는 나의 감은 이쪽이다 있습니까? 아 있죠. 그러니까 이게 저는 주식이 어닝이 좀 그 보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적이 어느 정도 좋아질지 보이지 않는 섹터로도 투자를 해야 그게 그의 주도주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섹터 같은 경우가 지금 같은 경우는 엔터 쪽 내년이 얼만큼 좋아질지 뭐 콘서트 수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얼만큼 터질지가 아직 안 보는 상황이고 그 엔터 쪽에 들어가는 산업에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NFT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를 연계해서 했기 때문에 성장성이 조금 더 배가 될 수 있다 보는 거고요. 네. 그런 의미로 이제 게임 섹터까지 같이 좀 최근에 좋게 보고 있는 편이긴 합니다. 아. 이제 경험적으로 봤을 때 예전에 이제 그 5G 관련주 처음 갈 때 있잖아요. KMW가 8배 올라갈 때. 네. 그때 같은 경우에 제 3월달 이런 기억이 나요. 3월달에 5G가 요금제가 비싸다. 누가 가입을 하겠느냐. 근데 그때부터 1분기 실적 좋아지면서 터졌거든요. 주가가. 그러니까는 그거를 확인하는 순간은 좀 늦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어닝이 지금 내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다른 섹터는 보일 수가 있지만은 그게 제대로 보이지 않고 좀 추정하기가 어려울 때 오히려 종목들이 더 크게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네. 그런 엔터라든지 뭐 게임 이쪽 섹터를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예. 엔터 게임 메타버스 네, 뭐 이런 친구들 예, 예. 올 연말에 혹은 뭐 가을부터도 꽤 많이 갔었던 친구들인데 올라가긴 했지만은 네. 막상 그게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은 네. 이게 어디가 천정인지 잘 모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아, 그런 친구들 2022년 어쨌든 만 상반기 뭐 이 정도까지는 네, 상반기까지는 일단 괜찮게 보고 있고요. 이제 어차피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그 코로나 치료제가 이제 다시 이제 어떻게 보면 게임처럼 체인저로 될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네. 그쪽도 이제 다시 리오프닝과 연관이 된다면 조금 더 좀 임팩트가 빨라지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국 작가님도 궁금하신 게 분명히 좀 많은 것 같은데 편하게 물어보셔도 됩니다. 예, 여기는 또 우리 이선엽 센터장님, 여기 네. 박현상 차장님 계시니까. 예. 아, 아, 질문을 해도 되는 거군요. 네. 그러면은 그냥 내년 전체 장은 어떻게 보세요? 내년 전체 장? 1년? 아니, 1년. 네. 네. 센터장님 앞에서 제가 내년 전체 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내년에 1년 시장이라기보다는 분기별로 시장을 끊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 게 네. 일단은 시장에서 가장 큰 변수 자체가 코로나 아니겠습니까? 네. 코로나가 어떻게 잡힐 거냐 아닐 거냐에 따라서 인플레이션 전망치라든가 아니면 주도주군들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지난해부터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장기전만 보다는 조금 이제 분기적으로 이렇게 끊어서 보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1분기만 놓고 보면 우리가 생각보다 1월 초는 애매하더라도 네. 1월 중순이 넘어가면서는 생각보다 기대감도 있을 것들이 많을 것 같아요. 우선은 아시겠지만 최근에 그 인플레이션과 관련해서 우리 오늘 아침에 박석준 연구원님께서도 굉장히 좀 좋은 얘기를 해주셨지만 원래 지금 인플레이션이 가장 크게 올랐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에너지 가격들이었었지만 네. 전체적으로 지금 에너지 가격부터 시작해서 인플레이션 관련에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꺾였어요. 그래서 1월에 나오는 지표들, 즉 12월 물가 관련 지표들은 굉장히 생각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높으면 시장에선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 인플레이션이 고점일 수 있다라는 기대가 형성이 될 거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지금 내년에 세 번 금리 인상할 거다라는 우려가 다소 완화될 가능성이 높아요. 당연히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완화가 되면 시장 전체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
아시다시피 성장주가 조금 더 시장에 긍정적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저는 방금 전에 박현상 차장님께서 아까 얘기하신 것 중에 저는 굉장히 중요한 팩트가 들어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첫 번째는 뭐냐면 오미크론이나 델타 변이가 우리 한국 시장에 주는 가장 큰 불편함은 제가 지난해 시장에 실패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였지만 그걸로 인해서 공급망이 훼손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제조업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그렇죠. 델 코로나로 인해서 공급망이 훼손이 되면 제조업 중심인 우리가 어려워지는 건데 오늘 나왔었던 삼성전자는 반대의 경우예요. 무슨 얘기냐면 시안에서 공장이 섰지만 나름대로 공장이 가동이 안 됐다라는 얘기는 공급 과잉이 아닌 거죠. 잘 생각해 보시면 같은 공급망 훼손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난해 8월에는 우리만 가동이 됐고 글로벌이 가동이 안 되면서 반도체 우리가 재고가 남아돌면서 가격이 떨어진 건데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도 공급이 안 되다 보니 가격이 떨어진 게 아니라 오히려 반도체 가격이 올라서 삼성전자도 크게 내리지 않고 오히려 하이닉스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수급에서 긍정적으로 수혜를 보는 역할들이 했거든요. 네. 이렇게 놓고 보면 지금 오미크론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걱정 요인이 아니라 한국 시장 입장에서는 의외로 수혜를 줄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게 저는 굉장히 큰 게 아니었냐라는 생각을 하고 네. 앞서도 폴더블폰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 자체가 DRAM에 대한 수요를 크게 일으킬 수 있는 또 다른 팩터가 되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30%를 차지하는 휴대폰 쪽에서 그쪽에서 DRAM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게 오늘 시장의 움직임이었을 거고 약간 비껴나간 얘기지만 삼성그룹에서 바이오 관련해서 네, 네, 네. M&A 한다는 것 자체가 결국 우리가 그동안 불만이었었던 게 삼성전자 왜 이 돈 가지고 맞습니다. 성장에도 투자를 안 하느냐인데 이미 그 움직임들이 굉장히 가시화되고 있다는 얘기를 해주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될 수 있다라면 전체적으로 올 1분기에 대해서는 구간마다 하는 조금씩 다르겠지만 우리가 부정적으로 볼 요인보다는 우리가 우려했던 요인들이 다소 완화되는 시점에서 우리가 많은 투자계를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우리 강 작가님한테는 아이디어를 드릴 때 인플레이션 우려가 완화됐었을 때 뭔가 콘투적으로 볼 수 있는 아이디어를 네. 저희들 한번 제시해 주시면 어떨까 이런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막 땀이 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네. 어때 우리 센터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엄청난 분석입니다. 근데 제가 결론으로 잡은 거는 어쨌든 전 지금 11월부터 4월까지 풀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좋다 이거군요. 네. 그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제가 4월만 나갈 거거든요. 네. 좋아 보입니다. 네. 좋다 이겁니다. 좋습니다. 네. 자 끝이에요? 인플레 완화와 콘트 이거는 예, 좀 고민을 해볼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우리 센터장님은 금리 인상 세 번이 아닐 가능성이 꽤 있다고 보시는 거군요. 사실 그 연준이 예. 금리 인상 세 번을 오히려 한 이유가 이번에 12월에 있었던 FOMC의 가장 큰 핵심은 연준이 생각을 바꿔서 내가 드디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대응을 하겠다는 걸 보여준 거거든요. 핵심은 우리 오건영 연구원께서 나와서도 얘기했지만 기대 인플레이션을 꺾어야 되는데 기대 인플레이션을 꺾으려면 내가 시장을 끌고 나가야 돼요. 끌려다니면 안 되고 그동안 연준이 잘못했다고 생각할 때 더 강하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 인플레이션 우려보다도 더 강하게 메시지를 줘서 내가 이렇게 강하게 대응하고 있으니까 시장 긴장해 또는 물가 관련해서 웃는 것들에서 기대치를 낮출 수 있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놓고 볼 때 네. 분명히 지금보다 더 강했던 게 낮아질 개연성이 있다라고 보는 게 일반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대단하시죠? 엄청납니다. 네. 왜 갑자기 제가 하면 안 되는 건데 지금. 자, 그러면 일단 금을 팔고 채권을 사야 되나요?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건가요? 금을 사고 채권을 산 금을 팔고 채권을 산다고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우리 네. 채권 금리가 올라가는 게 아닌 거니까 네, 그렇죠. 그 네. 전략이 맞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네. 네. 실제 최근에 보시면 미 국채 금리가 오르지 않죠. 아니 금리 세 번이나 오른다고 하는데 왜 금리가 오르지 않을까? 사실 시장에서는 이미 어느 정도 알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반응도 있고요. 예. 네. 네. 그리고 뭐 내년 시장에서 아까도 1분기를 말씀하셨지만 사실 공급망 이슈가 굉장히 우리한테 불편했는데 지난해 우리 시장이 공급망 이슈 때문에 빠졌다면 반대로 공급망 이슈가 해소되는 국면에서는 어느 국가가 제일 좋아질까요? 이거는 사실 상식입니다. 그렇죠? 공급망이 안 좋을 때도 우리가 안 좋았는데 좋아질 때도 우리가 안 좋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실 때 한국 시장에 대해서 공급망 이슈가 풀릴 때 또 그거와 관해서 컨트롤 돌려볼 수 있어서 네. 그거 관련해서 좋은 기업들이 생길 수 있다라면 그것도 하면 나중에 강 작가님 오셔서 네.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또 이것과 관련해서 아이디어를 주시면 저희들은 또 좋은 투자 이런 어떤 조언을 얻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건 머리가 빠질 것 같은데요. 네.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머리 빠질 머리가 뭐 있어요. 아직 나이도 젊으신데. 자, 그럼 우리 저 이제 40이 됩니다, 이제. 네. 아, 그래요? 예. 아유, 참 동안이시다. 참 좋아요. 이렇게 아니 마흔 다 됐는데 이렇게 귀여우면 어떻게 해요? 네. 그러게요. 네. 네. 저 서울대 아닙니다. 그때 가고 싶다고 말씀드렸지 원서도 못 써봤어요. 네, 오늘은 이제 저녁 마지막 방송으로 아주 편한 수다방처럼 지금 세 분과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누고 있고요. 박현상 차장님 네. 개인 투자자들 워낙 이제 많이 만나시고 또 전략들도 잘 세우고 하시니까 이런 그 기간에 따른 예를 들면 뭐 1월 초가 좀 좋을 것 같다 혹은 뭐 1월 말쯤까지 좀 기다렸다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판단들도 하실 거 아니에요. 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역할 자체가 뭐 이런 다른 채널이라든지 우리 채널에서 계절적인 특성은 우리 투자자분들이 대부분 못 느끼셨기 때문에 올해나 작년 투자하셨던 분들은 잘 모르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1월 달에 코스닥은 다 좋았습니다. 안 좋았던 적은 한 번도 없었고요. 아, 코스닥. 예. 뭐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은 정책적인 부분이 항상 1월 달에 발현이 되는 거고. 네. 그리고 저기 상대적으로 아까 말씀드렸긴 했지만 대형주 단보다는 중소형주 단이 조금 더 강화되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코스닥 쪽에서 가장 강력한 섹터 같은 경우는 올해는 덜한데 작년까지는 바이오 섹터.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같은 경우가 1월 10일경에 항상 나오고 네. 그리고 2월 달에는 MWC, 뭐 CES 이런 부분이 항상 되기 때문에 이런 계절적 특성에 따라서 대부분 그런 IT 하드웨어 업종 종목 그리고 바이오 종목 이런 쪽이 1월 달에 굉장히 좋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2월 달 중순 이후부터 3월도 넘어간 시기에 이제 코스닥이 좀 안 좋았죠. 이게 항상 상장 폐지 주의보라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 때문에 대부분 투자자분들도 한 달 반 정도 지난 다음에 한 2월 중순 이후부터는 이제 조금 이제 코스닥 비중 줄이고 대형주 네. 비중 늘려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 항상 매년 패턴적으로 있어 왔었고요. 그리고 이제 5월 달에 좀 안 좋았었죠. 계속 뭐 세린메이라 그래서 했는데 이게 저는 이제 내년 4월 달에 말씀을 드릴 거긴 하지만은 4월 중순 이후에 항상 일어나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올해 5월은 다를 것이다 라는 자료들이 항상 모든 기사라든지 나와요. 근데 별로 없죠. 근데 매년 거의 비슷하게 안 좋았었습니다. 그게 그때 중간에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오긴 나왔었는데 그거를 이제 유동성일 수도 있고 근데 달랐는데 항상 좀 저도 5월달에 좋지 않았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1월, 2월, 뭐 3월달에 다른 전략 이렇게 계속 나타나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그거 좀 그 국면별로 다르게 좀 생각해 볼 네.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투자자별로 내가 하고 싶은 섹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강 작가님 투자 전략 같은 경우는 이제 다 하자는 거, 다 때려박자는 건데 이게 개인 투자자분들도 굉장히 많이 성숙해졌습니다. 제가 최근에 그 상담해 본 우리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도 내가 선택한 거에도 후회를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틀렸더라도 인정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대부분 투자자분들이 나는 바이오다. 혹은 나는 5G다. 나는 뭐 게임이다. 이런 섹터를 정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국면별로 투자하시는 것도 좀 있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저도 이제 센터장님께서 요청하셨다시피 이제 저도 이제 그 섹터별로 어떤 시국에 좀 돌아갈 수 있었는지를 좀 계량화 시킨다면은 예. 이제 뭐 적는 거예요, 근데 자꾸 아까부터 섹터 기량까지 해야 돼요, 이거. 예. 아 숙제 적으시는구나. 네, 그렇죠. 네, 섹터 기량은 요거는 뭐 어느 정도는 가능하죠. 예, 네. 그거만 예. 좀 월별로 좀 알게 된다면. 아 월별에 잘 나가는 섹터들이요. 그렇죠. 그러면은 좀 투자에 굉장히 좀 편해지게. 엄청 구다이어드요. 예, 예. 아, 이건 조금 더 생각하자면 거기서 저희가 대장주를 뽑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 대장주가 가장 강력하게 상승을 하기 때문에. 오, 예, 네. 그러면은 이제 예, 그런 거 좀 저도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일단 그거를 좀 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좀 같이 요청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내년 5월 이후에는 네. 어쨌든 간에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다 보니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상반기에는 금리 인상 가능성이 좀 완화된다라고 하더라도 하반기에 돌아설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데 그랬을 경우 이제 이전에 금리 인상기 초반에
또는 이제 중반까지 갈 때까지 섹터의 흐름들 또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성장주와 가치주가 어떻게 됐는지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궁금하실 거예요. 네, 색깔을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이런 거 아이디어를 한번 주시면 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숫자를 엄청나게 받아가네요. 그러니까. 예, 예. 네. 어쨌든 말씀하신 거는 1월 2월은 코스닥이 좋다 이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크리스마스에 들어갔어야 되는 겁니다. 12월 24일 날. 제가 지난번에 와서 말했잖아요. 여기. 네. 네. 아 그리고 참고로 펀트를 돌려보면은 전반적으로 3월 4월 수익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3월 4월 중에서도요. 네. 어,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러분. 끝나지 않았어요. 네. 근데 진짜 묘하게 맨날 4월 마지막 주부터 작살이 나더라고요. 좀 그렇습니다. 네. 엄청 짰나요. 네. 그래서 저도 늘 생각을 했죠. 이번엔 아닐 거야 했는데 늘 작살 났더라고요. 4월 마지막 주에. 네. 아니 왜 작살 날까요? 몰라요. 네. 네. 아니 작살 난다는 건 알고 있죠. 저도 15년 동안 이거 해봤습니다. 근데 맨날 똑같아요. 4월 마지막 주에요. 아 그래요. 근데 3, 4월에 진짜 수익이 좋아요. 거기다 배당까지 들어오잖아요. 더 기분이 좋아요. 이게 보통 3, 4월에 이제 핸드폰이 딱 띠리링 띠리링 하거든요. 그때 근데 직장이 있으면 소리를 지르죠. 돈이다 돈 하면서 이렇게. 네. 그러면 이제 그럼 이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아 저 미친 또 시작이야 하는데 이제 근데 그게 매일매일 반복이 됩니다. 왜냐면 매일매일 배당이 오거든요. 다른 기업들에서. 네. 그거를 이제 한 달 동안 들어야 돼요. 제 옆에 있는 사람들은. 아 네. 워낙 그렇죠. 많으니까 기업들이. 그렇죠. 50개 60개가 있으니까 이게 매일매일 뭐 하나씩 와요 이게. 그때 4월 마지막 주부터 기분이 나빠집니다. 네. 아 4월 마지막 주부터. 근데 뭐 어쨌든 그걸 다 알고 대비하는 거니까 얼마나 또 그건 또 그렇죠. 비중을 많이 낮추죠 그때. 그래서 아. 좀 덜 기분 나쁘긴 한데 그래도 기분 나쁩니다. 네. 왜요? 자 그러면 그 이제 우리 강 작가님 같은 경우는 주식으로 이제 쭉 그렇게 뭐 여러 자기 스타일 전략에 따라서 이제 나눠 놓으시는 거고 혹시 우리 선대장님 보실 때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 과 뭐 다른 자산들로 이렇게 많이 배분을 어쨌든 좀 하는 게 그래도 좀 안전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어느 정도 비율이 내년 정도에 괜찮은 비율로 좀 볼 수 있을까요? 그 비율을 정할 때 가장 중요한 건 그 가지고 계신 자금의 성격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아, 자금의 성격. 예. 굉장히 좀 제가 볼 때는 이 자금이 굉장히 기묘한 자금이고 또 급히 써야 될 자금이고 또는 이제 정말 잃어서는 안 될 자금이라면 위험 자산에 대한 비중을 늘리면 분명히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정말 이 자금 여유 자금이고 이런 이 정도 돈은 잃는 게 물론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위험을 감수해서 할 수 있는 돈이라고 했었을 때는 위험 자산의 비중을 늘리는 그 각각의 개개인마다 내가 안을 수 있는 위험의 크기에 비례해서 자산을 나누는 게 굉장히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저는 채권 투자보다는 채권을 할 거면 그냥 채권이 예 그냥 그 금리 올라갈 거니까 은행에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고 그 안전을 바탕으로 해서 거기서 나면 이자까지 감안해서 조금 위험 자산에 대해서 포트폴리오를 늘려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참고로 위험 자산끼리는 포트폴리오가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렇죠. 예. 위험 자산이라고 하면 우리가 뭐 주식하면 주식? 안전한 주식이라는 건 없고 주식이라는 건 항상 위험 자산에 속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자체적으로 큰 틀에서 봐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위험 자산이나 안전 자산 현금과 채권과 부동산과 주식 간의 관계가 우리가 하는 포트폴리오인 거지 주식 간의 포트폴리오는 사실 물론 유의미하긴 하지만 그런 큰 측면에서 자산 배분에서 의미는 크게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예. 우리 박현상 사장님 네. 보실 때도 박현상 사장님도 고객들의 그 포트폴리오 혹은 뭐 자산 배분은 이제 보시죠? 제가 직접 나눠드리는 경우도 있고요. 아,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 기존의 주식들을 가지고 오셨을 때 포트폴리오를 좀 봐드리는 편이긴 하죠. 아. 근데 이게 올해 같은 경우가 제가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그거예요. 대형주 이렇게 안 가나요랑 그리고 내가 열심히 공부했던 종목인데 지금 1년 동안 안 움직인다 이거죠. 네. 특히 이제 최근에 화학주라든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고점 대비해서 40% 정도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래전 그 업종에 대한 피크아웃에 대한 경험은 기존에 공부할 때 그런 내용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때라도 너무나도 처절하게 때리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그러니까 정말로 뭐 효성 그룹주 같은 경우는 퍼 3배, 4배 정도 상황인데 그거를 몇 달 동안 계속 팔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버틸지 안 버틸지 근데 기존에 이런 경험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현금이 있다면은 다른 걸 트라이 할 수가 좀 있습니다. 근데 그 계좌 안에 현금이 아예 없어요. 항상 보면은. 그러니까 대부분 시가총액 상위주들이 하나하나씩 들어가 있고 그 중간에 뭐 올해 상반기 핫했었던 섹터 뭐 화학주 그리고 해운주 이러면은 그것들을 중간에 못 자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펀트로 결합을 하면 4월 달까지 거의 피크를 쳤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잘랐으면 좀 괜찮았을 텐데 하는데 그때 같은 경우가 대부분 시장에서는 메시지가 굉장히 싸다.
낮게 증품을 싸는 논리로만 접근을 했었거든요. 근데 투자자분들이 접근, 그 내가 늦게 쓸 것 같은 경우 싼 거 버티면 올라왔다가 올해 트렌드였는데 싼 거 버텼는데 30% 이상 깨진 거죠. 예. 그러니까 그거를 리밸런싱하는 주기 같은 경우 혹은 이제 그거는 제 입장에는 그거를 손절매라 얘기를 하는데 네. 손절 기준을 정하는 것도 그리고 계좌 안에 내가 다른 뭔가에 뭔가 이제 작업을 할 거, 트라이를 해야 되는데 할 거면은 현금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회 자체를 잃어버리는 것 같을 경우가 올해에서 가장 큰 우리 투자자분들의 숙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저 지나가는 네. 우리 오픈스티 앞을 지나가는 많은 분들이 네. 사진을 막 이렇게 찍다가 강 작가님으로 깜짝깜짝 놀라는 것 같아요. 왜요? 저 사람 왜 저기 앉았나요? 추정 60분. 예. 저한테 인사 좀 네, 너무 좋네요. 네.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신 것 같아요. 예. 네. 무슨 막 수사 프로그램으로 지금 잘못 알고 계신. 이제 여기 지금 신조당하고 있고. 형사 반장님 있고. 저기 지금 범죄자. 아, 제가 잡았습니다. 예. 검거했고요. 지금 변호사 옆에 앉아 계시고요. 네. 자 오늘 좀 마무리하는 분위기에서 좀 재밌게 그냥 이렇게 좀 가고 있는데 끝으로 그러면 한 분씩 뭐 덕담도 좋고요 우리 시청자분들 그리고 또 투자하시는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께 내년엔 뭐 이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든지 아니면 뭐 올해 고생하셨던 얘기들 이렇게 나누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누구 먼저 할까요? 우리 박현생 사장님부터 네. 갈까요? 네. 제가 먼저 말씀드렸는데 일단 오늘 저희가 장 끝나고 네. 3프로 출발하기 전에 직원들끼리 올해 고생했다라고 인사를 하잖아요. 근데 매년 느끼는 게 있습니다. 정말로 올해 장 어려웠는데 고생 많았다. 예. 근데 이 얘기를 저 15번 했습니다. 매년 장은 어려웠어요. 어려웠는데 심지어 작년 같은 경우는 3월 달부터 쫙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매일 투자를 했던 저 입장에서는 1월, 2월, 3월 달에 너무나 강력하게 힘들었기 때문에 어려웠었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우리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도 이게 주식시장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쉽지 않은 거라는 걸 좀 알고 알고 거기서 대응을 하면은 대부분 우리가 언론상에서 오래 봤을 것 같은 경우는 굉장히 쉽게 판단을 할 수 있게 좀 그 내용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하면 빨리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수익이 난다.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태도로 오히려 조금 더 스터디를 한다면은 저는 내년이 좀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자 지금까지 법무법인 잔디의 박현상 변호사님 인사가 있었고요. 자 피의자 우리 강원국 피의자. 아, 저도 한마디 할 수 있는 거예요. 한마디 하셔야죠. 아, 네. 그 일단 2021년은 저한테는 그 최고의 해였고요. 아, 그래요? 네, 네. 그 일단 회사를 나온 것도 있고, 아. 네, 그리고 이게 3%에 출연할 수 있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영광인가 사실 저한테. 네. 네. 그리고 뭐 돈도 꽤 벌었고요. 아. 네. 이분, 네, 그, 네. 아, 이분이 코트라 다니셨어요. 코트라. 예, 예. 네. 네. 코트라 예, 다녔다가 나왔죠. 네. 네. 그 2022년은 뭐 장이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저는 이제 늘 말한 게 그겁니다. 아, 저평가된 주식 그리고 예, 최근 분기에 영업이 순이익이 많이 오른 기업 사라라고 또 한번 강조를 하고 싶고요. 그래도 그 2022년은 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4월 말까지는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사기 전에 이놈들을 언제 팔지 미리 결정하고 사라라는 거를 제가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거 한번 해보세요. 네. 팁은 4월 말이 좋습니다. 팔 때는. 네. 네. 혐의가 뭐냐고 좀 물어보시는데 네. 무전 주식입니다. 뭘 잘못했죠? 자 그리고 우리 센터장님 또 저희 또 네 명 중에 그래도 제일 큰 형님 아니겠습니까? 예, 예. 네. 뭐 사실 그 얼마 전에 제가 코트라 가서 강의를 했었어요. 아, 강의였어요? 예. 그 1층에 보니까 강당이 있더라고요. 아 예, 그렇죠. 예, 제일 1층이죠. 예, 네. 직원들 네. 분들 모시고 시장에 대해서 강의를 했던 기억도 있는데 올해 시장도 어려웠지만 네. 시장이 쉬웠던 적은 없습니다. 항상 남보다 내가 더 벌어야 가능성이 있는 건데 저는 그 우리 여기 3프로 노트에도 썼지만 항상 시장은 변화를 사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좋아지는 기업도 더 좋아져야 오르는 거고 아무리 저평가돼도 그 저평가가 더 심해질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 네. 시장이 생각보다 제가 볼 땐 세상이 자주 변하고 빠르게 변하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산업 사이클도 짧아진 거고 그래서 변화에 좀 최적화되셨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많이 공부하는 것보다는 네. 많이 경험을 하셔야 돼요. 예, 오징어 게임도 제일 먼저 본 분들이 성공을 했고요. 무엇이든 먼저 나오면 빠르게 네네. 자동차가 나왔다.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매장에 먼저 가보시고요. 삼성전자가 이번에 새로운 폰을 나왔대. 가서 만져보세요. 그 반응을 알고 모르고 차이는 굉장히 다릅니다. 저희들 저도 이제 애널리스트 생활을 오래 했지만 네. 애널리스트가 나오는 이 추정치나 흔히 얘기하는 이 데이터는 분기가 느립니다. 그래서 눈하고 분기하고 차이는 6개월 정도 이상 나거든요. 아. 그래서 그걸 통해서 변화를 확인하고 이건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다 살 것 같은데 그러면 그게 진짜 매수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고요. 저는 숫자가 안 나올 때 사서 숫자가 나올 때 팝니다. 숫자가 나올 때 시작을 하면 추세가 있는 경우는 모르겠지만 대부분 꼭지인 경우가 많아서 대부분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하시는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안 벌리잖아요. 네네네. 이런 경험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를 여기에 보는 것도 저는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이 변화에 능동적으로 한번 대응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시장은 변화를 산다 이거죠. 예. 네. 아유 너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너무 고생해 주신 세 분 각자 자기 홍보하실 거 있으면 빨리 하겠습니다. 우리 박현상 사장님은 네. 박선수 TV 아 예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박선수 TV 지금 유튜브로 하고 계시고요. 예. 우리 강은구 작가님은 할 수 있다 알고 투자입니다. 네 다 할 수 있다 알고 투자 알고 투자 네, 할투라고 치시면 이제 유튜브 할투 네 거기는 아, 포트폴리오라는 네. 책도 있죠. 아 그렇죠 그런 책도 있고요. 조만간 네. 또 파이어에 관련한 책이 또 나옵니다. 나온 다음에 얘기하시고요. 아 네 네 자 우리 아 우리 선생님은 없으신가요? 아니 뭐 저는 끝에는 거 없고요. 네. 내년에 제가 조금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더 많이 찾아뵐 수 있을 것 같고 네. 더 깊게 여러분들하고 분석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네. 예, 예. 아유 우리 선생님의 또 내년 활약도 기대하면서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괜찮으셨어요, 강 작가님? 너무 재밌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내년에도 이런 기획들 한 번씩 하면서 저녁 시간 편안하게 한번 여러분과 대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해주신 우리 신한금융투자의 이선엽 센터장님 그리고 유한타증권의 박현상 차장님 또 우리 강환국 작가님까지 세 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내년도 저희 3프로TV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십시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역사상 최고의 수익률의 강세장이 이어지고 있죠. 금융위기 이후에. 근데 이 강세장의 끝들은 다 급락이에요. 또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냐에 대한 걱정들이 커지는 거예요. 디램 사이클도 바닥을 딛고 돌아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서 동시에 그 당시에 자사주 매입을 강하게 하면서 삼성전자 주가가 두 배 이상으로 강하게 올랐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 주가는 진짜 많이 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직은 그러기는 좀 힘들다.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들 그리고 2차전지의 기업들 뭐 이런 유두를 묶어보게 되면은 그래도 이 정도를 합하면 하나의 어떤 삼성전자를 대체할 만큼 빠르게 올라왔다는 명품이 백화점에서 구조적으로 성장해주는 유일한 품목이기 때문에 신세계의 고성장이 굉장히 눈에 띄었던 해였습니다. 지금 보는 이 가치평가 프레임이 붕괴한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가치평가 프레임의 붕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기존 산업이 붕괴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주식을 능동적으로 분석하고 끌고 가야 되는 거지 끌려다니는 것만큼 스트레스를 받는 게 없고 에너지가 소모되는 게 없거든요.